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3월 21일자 오늘의 이슈 시작을 할 거고요. 그동안 이제 영상이 많이 안 올라갔다는 이유는 유튜브 이제 구독자분들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 공지라든지 카페 같은 거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영상만 뜨면 그냥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사고가 나가지고 새끼손가락이 부러지고 갈비뼈가 금이 갔어요. 거기에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전 영상을 딱 봐주시면 어떤 경유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건 제가 뭐 갈비뼈가 금이 갔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할 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현대의학의 발전, 그리고 바로 이 저 진통제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크게 많이 금간 게 아니라서 앉아서 이렇게 방송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시장 갔는데 광어 한 마리에 68만원 받음. 이거 저 5년 전에 올라온 거네. 광어가 68만원인데 크기가 무지막지하네. 요런 거 이제 유튜브 그저 저 수빙수TV나 이런 데 나오는 광어인데, 광어는 근데 여러분들 크면 클수록 맛있대요. 예. 자연산 광어는 부르는 게 값이기는 좀 그렇게까지 완전 고가, 정말 무슨 뭐 다금바리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뭐 300만원짜리 광어도 봤어요. 무지하게 크더라고, 자연산. 예. 요런 애들은 이 돈 주고 먹을만 하죠. 진짜 고급 일식집 같은 데서 요런 거 사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특별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근데 진짜 크면 클수록 맛있대, 광어는. 근데 제가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광어 자체가 양식이 잘 되고 얘네들이 크게 뭐 양식하는 데 있어서 까다로운 애들이 아니라서 진짜 좀 어떻게 보면은 참 그 특히 이제 저 횟감으로는 진짜 광어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 광어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들은. 뭔 말이냐. 아니 진짜로 그 양식으로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광어를 맛볼 수 있다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정말 광어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광어야 고마워. 정말 가성비 1티어야. 아, 그래도 한 3만 원 정도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잖아. 한 3만 5천 원 정도면은 그래도 광어 혼자서 소주 안주로도 충분히 먹고도 얼마나 맛있고 좋아요. 광어는 진짜 신이야. 우리가 너무 흔하게 접할 수 있어서 광어 하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넘어갑시다. 이건 사막여우가 아닌데? 이건 그냥 믹스견이잖아. 150만원을 주고 얘를 분양받았다고? 얘가 사막여우, 얘 사막여우 아니야. 어그로지, 어그로. 이거 150만원 주고 데려온 사막여우거든요? 응, 안 믿어. 원곡 뛰어넘었다는 밤양갱 커버 탑6. 영상을 이렇게 성의 없이 올리시면 어떡해요. 카페 초보자 분이신가 보다. 클릭 안 할게요. 황선홍만 지읒된 듯. 그래요. 이제 태국이랑 우리나라랑 이제 저 몇 시간 전에 경기 끝났는데 무승부였다고 하더라고요. 피파랭킹 태국이 100위권인데,
말이나 됩니까?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총체적 난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 물론 안 봤지만 그냥 그 결과만으로도 얼마나 개판이었을지 오히려 안 본 제가 승리자 같은 느낌? 네. 황선홍 이제 뭐 이제 와서 뭘 하겠어? 이제 와서 예? 황선홍 탓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월드컵 16강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 예. 그 와중에 정몽규. 저는 정몽규가 되게 밉고 얄밉고 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좀 뭔가 무서워요. 이 사람 보면은. 예. 제가 보는 정몽규는 좀 무서운 사람 같아. 이 사람 이미 저는 사퇴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진짜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할까. 정말 권력킹이야. 아무도 이 사람을 내쫓을 수가 없다. 국민들이 아무리 지랄을 해도 권력 넘버원이에요. 예? 권력 넘버원이야. 진짜. 난 무서워 이제. 생긴 거 약간 좀 그 생긴 거는 약간 좀 서글서글하게 생겼어. 약간 좀 허가님 느낌도 좀 나면서 푸근한 아저씨 같은 느낌인데 좀 무섭다. 이제는 이 사람이 좀 무섭게 생겼어.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태국전의 무승부로 인해서 피파 랭킹 한 단계 하락했다. 피파 랭킹이 의미가 있나 싶어. 진짜 우리나라 22위였는데 23위로 떨어지고 아무 의미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각 나라의 축구력, 전투력, 이제 그 측정기 같은 건데 의미 없다고 봐요. 이거 드래곤볼 세계관으로 따지면은 미스터 사탄한테 뭐 그래도 뭐 피콜로 정도가 얻어 터졌다? 뭐 이렇게 뭐 비유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뭐 제베맨한테 개발린 피콜로 정도 될라나? 진짜? 말이 다 되냐고 이게. 열받지 않아요? 축구팬들은 개 열받을 것 같은데? 나 같은 생짜 일반인이 봐도 개 얼탱이가 없는 결과인데. 예. 이제는 축구 지금 우리나라 국대 선수들 감쌀 필요가 없어. 국대 선수들도 호되게 좀 혼나봐야 돼. 왜냐? 아니 그 라인업으로 이게 말이나 되는 결과냐는 얘기예요. 예? 아무리 그래도. 에? 이딴 게 어떻게 황금 세대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축구력이 밀린 게 아니라 정신력,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투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고 봐. 이미 해외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미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사실 정말 황금 세대라고 불리는 그 라인업에 있는 그 선수들도 보면은 이미 그냥 선수, 개인의 선수로서 이제 자기 리그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커리어는 이미 쌓았고, 돈도, 그 정도면 많이 벌었고, 뭐, 기사로 많이 접하잖아. 뭐, 김민규 연봉이 뭐 얼마고, 뭐, 이강인 연봉이 얼마고, 뭐 이러니까. 솔직히 손 빼고 다 별로야. 손 빼고 다 별로 같아. 투지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손흥민만 진심이고. 예. 아니 나는 내가 지금 이런 생각 너무 내가 좀 꼰대일라나? 국대 선수들 그냥 저 해병대 캠프 같은 거 한번 보내면 안 되나? 훈련했다고 치고 지금 자기들끼리 패스 주고받고 뭐 아무 의미 없다고 봐. 결속력 다지는 데는 해병대 캠프만 한 게 없어. 결속력 다지는 데가 첫 번째인 것 같아. 지금 왜 그러니까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스 미스 무지하게 많이 일어났다며. 아이 비모지? 코트님은 다녀오셨나요? 전 특전사 다녀왔습니다. 예. 전 특전사 ROTC 다녀왔어요. 예. 구라고요? 축구 얘기는 여기까지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100개 쏘시면서 말씀해 주셨네. 예, 고맙습니다. 비식님. 예. UDT 출신이고요. 예. 뭔 또 강력범죄 일어났나요? 사건반장에 올라온 1995년생 류찬아? 누구야? 작년에 있었던 사건이야. 작년에? 1심에서 징역 17년 받았는데 형이 과하다고 항소했다고? 아니 류찬아를 쉴드 치고 싶은 생각 없거든?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 놈이라고 생각해. 이 데이트 폭력 저지르고 거기다가 너무 잔인한 수법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자잖아. 살인자 범죄자 새낀 건 맞아. 근데 진짜 그놈의 관상충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뭔 관상 얘기를 해 저렇게? 아 진짜 왜 관상을 얘기하지 사람들이? 아니 뭔 과학이냐고. 아니 그러니까 뭐가 과학이야? 못생기면은 과학이야? 류찬아 못생겼어. 과학이야? 무섭게 생겼다고? 못난 짓을 했는데 얼굴까지 못나서 관상 얘기가 난 나왔다고 생각해. 야 이거 봐. 괜히 의미 부여하면서 눈빛 봐라 저거. 야 저 관상 봐라 이러는 거지. 쉴드 칠 생각은 없고 관상충들한테 나는 진짜 얘기하고 싶어. 그놈의 관상. 범죄자 5명, 극악무도한 범죄자 5명, 시민영웅 5명, 몽따주, 10개, 사진 딱 이렇게 해놓고, 범죄자 5명 찾아라. 못 찾는다고. 관상 알지도 못하면서, 그놈의 관상, 예. 해보자고 컨텐츠로? 아니 근데 내가 나 자체가 관상을 안 믿는데 내가 왜 그 컨텐츠를? 믿는 사람이 해야지 이거는. 그지 믿는 사람이 해야지. 관상 실험 해본 게 유튜브에 있다고? 관상가 양반 섭외에서 게스트 불러본다.
없는데? 이런저런 사건이 터지면 우스갯소리로 한 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요즘 이런저런 사건이 터지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지. 관상은 과학이다. 관상이 쎄한 게 그럴 줄 알았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관상을 많이 믿긴 했는데 심지어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도 처음에는 사주와 관상을 보고 인재를 뽑았대. 흔히 관상... 이병철 회장 있을 때는 그럴싸해. 그럴만해. 이병철 회장 있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옛날이잖아. 인재를 뽑았대. 흔히 관상가들은 사람의 습관과 마음 씀씀이가 빠짐없이 얼굴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알아내는 게 관상술이다 라고 하는데, 근데 진짜 관상이 과학적일까? 현재로서는 절대 과학적이라고 할 수 없어. 해부학자들이 말하길 자주 짓는 표정에 따라 얼굴 근육이 다르게 발달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흔히 말하는 관상에 영향을 주는지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유전공학계에서는 염색체상의 외모와 성격을 결정짓는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현대 과학은 그걸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래. 결론적으로 관상이 과학일 수도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관상이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선 관상이랑 인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 그냥 인상이 마음에 안 들면 관상이 안 좋다는 거. 그래, 이거야. 내가 얘기하는 게 이거야. 그냥 인상 안 좋으면 관상이 안 좋다 그래. 그래도 많던데. 어쩌면 천재라서 보자마자 간파했을 수도 있겠지. 우리나라엔 진짜 관상가가 그냥 이거야. 그냥 사람이 이러면 선해 보여. 내가 이러고 얘기하잖아? 이러고 내가, 아, 진짜 난 느껴. 내가 이러고 웃으면서, 그냥 실실 웃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식사하셨어요? 아, 전 이따가 먹방 하려고요.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오셨구나, 오늘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되게, 사람이 좀 그래 보인대. 오늘도 굉장히 유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 근데 내가, 그냥 힘들어하는 표정으로 이러고 있어. 그냥 이러고 있어.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그 얼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 뭐 똥 씹었냐? 표정이 왜 그래? 야, 인상 안 펴? 야, 무섭다. 코트님 무서워요. 이러고 그냥 있잖아. 이러고 그냥 있으면은 엄청 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봐봐. 그잖아. 무섭다 그러잖아. 지금도 불쾌하다가 무섭다. 기괴하다. 뭐 이러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이러면은 또 유화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표정이 안 좋으면 관상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진짜야. 나는 많이 느껴. 방송을 이제 하니까 할 때마다 나는 많이 느껴. 내가 웃으면서 최대한 웃으면서 이제 하고 좀 그러고 있으면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2024 워터밤 키스 오브 라이프 확정. 뭔 말이야?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신인이야? 아, 올해 그 워터밤에 나온다고 이 친구들이. 작년엔 권은비였는데.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그룹은 난 처음 듣네.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몸매 피지컬 다 떠나갖고 워터밤은 남자들의 어떤 그 심리, 그러니까 막 노출 과하게 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진 않아. 노출 과하게 하면 오히려 화제 안 돼. 그 어떤 경계에 딱 그 경계에 그 선이 있어. 그 경계를 딱 알아야 돼. 남자들의 심리. 천박하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드러나는 몸매. 그 라인 뭐 이런 거? 그런 게 중요하다고 난 생각해. 그렇지, 그렇지. 은꼴이라고 하지, 이제 전문 용어로.
바람직한 용어는 아니니까. 자, 아무튼 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엄청 유명해진 사람인데, 일본의 이제 그 베스트셀러 1위가 된, 예, 1억 엔을 모으는 방법이라는 책의 저자가, 이 사람이 먹는 식단이나 이런 것도 대단해. 10억을 모았대. 엄청난 저렴이 생활로. 21년 동안. 미혼이고, 교우 관계 취미 전무하고, 돈이, 교우 관계 취미 전무를 통해 돈이 나갈 건덕지를 원천에, 차단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원천 차단. 포인트 활용과 주주 우대 제도를 활용. 이 사람의 삶의 재미는 뭔지 알겠다. 포인트 챙겨 먹고 이벤트 같은 거 계속 확인하고 핫딜 같은 거 막 확인하고 어떻게든지 싸게 어떻게든지 100원이라도 10원이라도 아끼는 거. 이런 거지. 절약과 거기다 또 주식 투자까지 했대. 그래서 1억 엔을 달성했대. 21년 동안. 사실 저게 정답이긴 해. 전에도 내가 봤어. 그 10억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경제 전문가 같은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천만 원에서 10억 만드는 게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죠? 천만원에서 10억 만드는 거는요, 천만원에서 2천만원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10억을 보고 가면 안 돼요. 2천만원부터 가야 돼요. 그러면은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가는 방법이 뭐죠? 라고 물어봤어. 거기에 대답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영상을 못 찾겠다. 내가 본 게 있는데. 예. 1억이었나? 1억 만드는 방법. 안 나오는데. 내가 기억하는 걸로만 얘기해 줄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카드를 다 잘라버리래. 졸라 극단적이지. 신용카드 만들지 말고 체크카드도 필요 없고 그냥 카드를 잘라버리래. 극단적으로. 그래야 2천만원을 모을 수 있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 가는 게 아예 소비 자체를, 카드를 쓰는 행위 자체를 막아야 된대. 아, 그럼 뭔 얘기예요? 뭐, 포인트도 챙겨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거기서 나가는 돈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목돈을 못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현금만 쓰래, 진짜로. 되게 웃긴 얘기지? 근데 뭔가 확신에 찬 표정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골 때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절약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 재테크하려면 공부하고 배워야 되잖아. 그리고 좀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리려면은 나도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소비 자체를 줄이는 거지. 소비 자체를.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커피 마실 수 있어요. 커피 마실 수 있는데요. 메이커 커피 드실 생각은, 이제 커피 한 잔에
뭐 아메리카노 하루에 뭐 3,000원, 4,000원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걸 이제 계속 마셔야 되는 경우, 하루에 커피에다 쓰는 그 돈을 막 8,000원, 10,000원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더라고.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다. 2,500원, 3,000원짜리, 4,000원짜리 아메리카노 먹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진짜 돈을 이제 모을 때 진짜 중요한 거 나도 요즘 많이 느끼거든. 예. 아, 저도 뭐 달에 진짜 잘 벌 때는 막 8,000만 원 막 1억까지 막 그냥 벌어 제끼고 그럴 때는 근데 난 뭔가 어렸을 때부터 절약이 몸에 습관이 돼갖고 배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외출할 때 집안에 불 다 껐는지 수도 다 잠궜는지 그리고 뭐 보일러 같은 거 항상 점검하고 예. 뭐 그런 걸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난 배웠어 몸에 습관이. 예. 나는 좀 많이 해. 난 그런 게 좀 배어 있어요. 예. 물도 최대한 절약하려고 그 바가지 하나 사갖고 바가지에다가 물 틀어갖고 이렇게 뜨거운 물 한번 딱 채워놓고 그러고 한번 머리 이렇게 살짝만 붓고 이렇게 머리 감고 그러고 이제 붓고 그러고 나서 또 받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해서 또 붓고 이렇게 하니까는 물 되게 절약할 수 있던데. 대단하죠. 대단하죠. 예. 나 그렇게 해 진짜로. 나 진짜 바가지 샀다니까. 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샀다니까. 보여줘 영수증? 인터넷 쇼핑몰로 샀어 바가지를 쿠팡으로. 진짜라니까. 진짜 샀어요. 진짜 랄프한테 물어봐. 약수터 그거. 그래 약수터 바가지 사라고 내가 랄프한테 얘기했거든. 저도 그런 정도로 쓰실 줄 몰랐습니다. 과하다고? 과하긴 해요. 과하긴 한데 근데 아끼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 난 진짜 여러분들 돈 모으려면은 내가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면은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거든. 근데 돈을 아껴서 이만큼 내가 오늘 세이브했다 오늘 이만큼 세이브했다. 이만큼 세이브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이게 진짜 10만원이 20만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되는 거야. 난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먹는 거엔 돈 안 아낀다고? 아니야. 먹는 것도 난 돈 아껴. 이제는 좀 합리적으로 쓰기 시작했어. 내가 막 4천만원, 5천만원 막 달에 막 이렇게 벌어제끼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 정도 벌면은 지금 이거를 유지를 막 2, 3년 했으니까 지금까지 쌓인 돈이 지금 뭐 1년에 내가 뭐 4억, 5억, 8억 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먹어도 돼! 하면서 뭐 진짜 뭐 킹크랩 같은 거 먹고 뭐 랍스터 먹고 막 그러고 다녔는데 한 끼에 막 80만원 태우고 막 이러본 적도 있지. 근데 그렇게 하고 뭐 술값으로 막 뭐 400만원 나간 적도 있고 그렇게 이제 흥청망청 써보고도 있었지만 그게 크게 뭐 남는 게 없어. 경험. 그런 경험이 뭐 이렇게 크게 뭐 경험이라고 생각을 안 해. 진짜. 그 쇼츠 얼마 전에 그래 요 영상 좋다. 요 영상 여러분 봐봐. 이거 봐봐요. 에? 내가 본 영상이 아마 이걸 거야. MZ세대분들이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시는데 네. 오마카세, 뭐 호캉스, 네. 파인다이닝, 뭐 해외여행 이런 게 사진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뭐 왜 했냐? 좀 소득도 없고 소득도 요거밖에 안 되고 뭐 알바해가지고 100만원도 못 버는데 왜 했냐? 그러면 경험을 해봐야 된다, 네. 누려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험은 소비의 역사가 경험이 아니고요. 네. 극복의 역사가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경험을 쌓고 싶으면 여러분들 앞에 지금 고난이 왔잖아, 어려움이 왔잖아. 그거 어떻게 넘기실 거예요? 한번 부딪혀 보셨어요? 부딪혀 보고 이겨 보고,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근데 넘어봤다, 부딪혀서 좀 아파봤다, 고통스러워봤다, 이런 것들의 경험이 쌓여서 경험 자산이 되는 거지. 어디 가서 돈 쓴 게 경험 자산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젊은 분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건 경험이 네. 아니에요. 네. 되게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 난 이 말이. 뭐, 우리가 막말로 얘기해서, 야, 뭐, 오늘 뭐, 진짜, 나 술값으로 몇만 원까지 뭐, 일만큼 태워봤다. 한때 나 돈 잘 벌 때 뭐, 벤츠 끌고 댕겼다. 뭐 했다, 뭐 했다. 그게 경험이야? 뭔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그것이 경험이지. 그지? 되게 여러 생각을 하게 해주는 영상이 아닌가. 에. 그러니까 뭐 저 영상이 뭐 굳이 막 그렇게 막 크게 어떤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굉장히 좀 발상의 전환 같아. 그러니까 많은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해야 견문이 넓히고 뭐 사람이 시야가 트이고 여러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는 게 삶을 살면서 참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아 물론 좋지 좋은데 소비의 역사가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에 저 대목이 저는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 자, 아무튼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구 소식이 확실히 많이 올라왔네. 커뮤에서 수준 낮아 보이는 사람 특 뭐야 이런 거 좀 넘기자 여러분들 의미 없는 것들 맞아 배달업계에 큰 지각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좀 다뤄볼 만해요 쿠팡이츠에서 배달비 무료 서비스를 한답니다 제가 지금 배민 카드도 이제 정지됐어요. 예. 아예 그냥 그 저거 소멸됐어, 소멸. 카드를 자꾸 안 쓰고 신용카드 만들어 놓고 배민 전용 VIP 신용카드 만들어 놓고 안 쓰니까 신용 점수 1점 하락하고 그 카드 해지됐다고 뜨더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배민 나는 이제 아예 안 쓰고 배민에다 내가 태운 돈만 해도 몇 천만 원 되겠지.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10여 년 이상 쓰던 그 배민 카드 아니 배민 자체를 안 쓰고 요기요로 갈아탔어. 요기요로 갈아타는데 달에 뭐 몇천 원, 6천 얼마였나? 뭐 몇천 원 내면은 배달비를 공짜로 하는 그 요기 패스라는 제도가 생겨갖고 그거 아직까지 요긴하게 쓰고 있거든. 다들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추세고. 근데 거기다가 쿠팡이츠가 이제 배달비 무료 서비스를 한다 그래가지고 요기 패스 나도 이제 취소하려고. 요거 볼게요. 배달비 무료로 업계 1위 먹을 수 있을까요? 무제한 무료 배달 서비스. 대신 한집 배달이 아닌 묶음 배달인 경우에만 무료 배달이 적용된다.
쿠팡 와우 회원 대상으로 시작을 한다. 저 와우예요. 예. 쿠팡 와우를 가입하면 좋은 점이 진짜 혜택이 진짜 크다. 그죠? 예. 쿠팡 플레이 볼 수 있지. 요걸로 축구 경기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요걸로 축구 경기 볼 수 있지. 또 예능 프로그램도 몇 개 볼 수 있지.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배달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 너무 좋다.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소속 경찰관 체포. 그래, 이 인권, 그 연예인들 인권 자체를 무슨 종이장 그 쓰레기 취급하듯이 했던 이 경찰들, 이거 진짜 이 업계의 관례였던 것 같아. 연예인이 사고 치거나 뭔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확실한 혐의가 있다와 그런 뭐 혐의가 있고 의혹이 있는 것과 확실히 죄를 진 것과는 다른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 유출이 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해갖고 아예 훅 불어갖고 적발됐어. 그러면은 공개해도 난 된다고 생각해. 사회적인 어떤 그 뭐랄까 공익의 목적이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혐의가 있을 뿐이지 확실한지 확실하지 않은지에 대한 그런 상황일 때는 공개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 어? 잘 됐다. 그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인천청 소속 경찰관. 혐의점이 있을 때 그냥 혐의가 있다,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는 거, 이게 기자들한테 이렇게 이거 흘린 소스 흘린 경찰관, 이걸로 인해 갖고 사람이 죽었잖아. 유죄가 있다, 유죄의 확정이 됐다, 빼박이다, 그럴 때는 뭐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혐의가 있다라는 것이 보도가 되면서 이미지 타격이 엄청 크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무죄, 예를 들어서 이선균이 이제 스스로 목숨 끊지 않고 무죄를 받아냈어. 무죄를 받아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아, 그랬구나. 이선균 무죄였구나. 이선균 아무런 저기 잘못이 없었구나. 아이고, 이제 다행이네. 활동하면 응원해줘야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 아니야. 혐의조차도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게 묻어버려. 지금 GD 같은 경우도 무죄가 떴지만 GD에 대한 시선이 약간 조금 삐뚤어져 버린다니까. 그 균열이가 이미지에. 이미지에 균열이 가버려. GD 볼 때 조금 약간 그런 시선으로 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거든. 편견 없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볼까? 아니라고 봐, 나는.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리고 정정 보도를 클릭을 안 한대. 심리상, 사람 심리상 이런 의혹이, 사람들은 자극적인 거에 취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거에 많이 이렇게 막 몰려들기 때문에 정정 기사가 나고 뭐 정정을 해도 그거 클릭을 안 해. 사람들이 굳이 안 찾아봐. 왜냐면은 뭐 재미없거든. 도파민이 맥스치를 팍 찍어. 야, 이성균 마약했대. 헐, 대박. 이러고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야. 이성균 마약했대. 헐, 대박. 근데 아니래. 아, 그래? 이런단 말이야. 사람들 심리가 그래, 기본적으로. 아, 이 사람은 진짜 좀 크게 한번 저
호되게 좀 당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플러스 앞으로도 연예인들 그 어떤 그 혐의가 있을 때는 좀 그 엠바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어, 야 우리 서해 이성규 났던데. 아 그래? 야, 김 기자. 어 나야. 어 우리 서해 이성규 났는데? 어 왜요? 그러면서 소스를 이제 푸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이 죽은 거야. 경찰들도 문제가 많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작. 나 이거 진짜 왜 있는지 모르겠어. 정전기 패드, 정전기 방지 패드. 어? 실험을 하네 진짜로? 어, 틱 튀겼다. 오! 야 이거 어, 저 불이 붙는구나. 기름 넣고 나서 조금 이제 기름 좀 잘못 만져가지고 찍 쏟았어. 그때 이제 그 정전기 패드 안 하고 살짝 조그만 정전기 하나만으로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야, 있어야겠네. 이제 알겠다. 어, 이제 알겠어. 너무 웃겨갖고 가져왔어요. 예. 네. 자동차 갤러리 욕배틀 레전드. 개 웃기더라고, 이거. 빵 터졌어. 침 흘리고 웃었어. 앞에 스파크가! 잘못 들어왔어. 야, 미친 새끼야! 개 X같은 씨발 새끼야! 너 씨발 새끼야! 이때 가면 개 X같은 새끼 박으려! 너 자녀들 꺼내 씨발 놈아! 너 개 X같은 새끼야! 부엉친 새끼야! 너 개 부엉친 새끼야! 꺼내 개 X같은 새끼야! 너무 웃기더라고 이거. 어. 아이 스파크가 잘못했어. 봐봐, 들어올 때도 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존나 적반하장으로 갑자기 창문 열고, 아니 씨바 이래버리니까 열통 터지는 거지. 이 불박 차주는. 그러니까 올린 거겠지. 그러니까 박제시킨 거고. 소심하게 띠 하는 것도 진짜 레전드다. 킬포야 킬포. 야 미친 새끼야! 개 X같은 씨발 새끼야! 너 씨발 새끼야! 이때 가면 개 X같은 새끼 박으려! 너 자녀들 꺼내 씨발 놈아! 너 개 X같은 새끼야! 병신 새끼야! 너 개 병신 새끼야! 꺼내 개 X같은 새끼야! 아니 근데 이거 욕해도 무죄야. 맞잖아. 아니 욕해도 무죄야. 아니 그리고 얼마 전에 패드립 겁나 갈기는 거 그 불빵 영상 봤는데? 패드립이요?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유명한 영상 그건데 그거 말고 얼마 전에 봤었는데 개웃겼는데. 막 감정을 실어서 막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검색을 해야지 모르겠다.
아니야, 길막한 사람한테 뭐라고 한 영상은 진짜 유명한데 그거 말고 그냥 좀 이상하게 운전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 그냥 계속 그냥 니에미 응 누군마 이러면서 그냥 운전해. 뭐 그러는데 그걸 내가 봤는데 아 그 뭐였더라 너 그리고 욕함 그 막 패드립 치면서 운전하더라고. 봐도 안 나오네. 정확하게 내가 며칠 전에 봤거든 그거를. 아 지금은 못 찾겠다.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아 그래 이거 저 뭐 두산 베어스 오재원 뭐 수갑 차고 연행되는 모습인데 히로뽕이 뭐냐 히로뽕이 그 저 이 저 저쪽 업계에도 아니 업계라고 좀 그렇고 저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에서도 이 저 뽕을 한다 뽕 뽕을 했다. 이거는 갈 때까지 갔다래. 뽕은 진짜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 나는 거래. 거기도 다 단계가 있나 봐. 근데 갔다가 이제 팔에다 주사 꼽는다? 이거는 그냥 정말 끝 시면이래 시면 끝자락이래 끝자락. 끝이래 끝.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알고 싶지도 않아. 관심도 없던 사람이라. 유행 끝 10개도 안 팔려 가게 내놓은 탕후루집 사장님. 탕후루의 유행이 이제 끝났다 끝자락이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대만 카스테라 그런 전철을 밟는 그런 거죠. 탕후루도 마라탕은 근데 진짜 오래간다 그죠. 외식업계에 있어서 마라탕이라는 그 음식은 이제 뭐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 지금 간식이니까 냉정하게 진짜 지금까지도 잘 살아남고 있는 게 난 핫도그 같아. 명랑 핫도그. 재미를 보다가 9개월 만에 유행이 끝나버렸다. 안 그래도 요즘 과일값도 비싸고 요즘 참 생각이 많아진다. 탕후루 매장 내놨는데 나가지도 않고 바닥 권리금도 없다. 아이고 안타깝네요 진짜. 아유 야 근데 난 태어나서 탕후루 한 번도 안 사 먹어본 게 레전드 아님? 태어나서 탕후루를 한 입에도 안 대봤어. 탕후루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권유해 줬는데 그냥 안 먹었어. 그냥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뭐 이게 대단한 무슨 그런 업적 같은 건 아닌데 탕후루 안 먹어봤어. 신기하긴 해. 사주면 아니 난 사줘도 안 먹어. 사줘도 안 먹는다니까. 아까 그러니까 내가 좀 그 고지식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나는 탕후루 먹느니 나는 주시 먹는 것 같아.
생과일 갈아갖고 만든 그 키위 주스, 어, 막 꿀 같은 거 타갖고 달달한 그 뭐 자두 주스, 키위 주스, 어, 아니면 생수박 확 갈아갖고 그 살얼음 그 얼음이랑 같이 갈아가지고 슬러시처럼 먹는 생수박 슬러시 그런 걸 차라리 좋아하면 좋아했지. 나는 탕후루를 먹어보고 싶은 생각도 안 했고 무슨 맛일까 궁금하지도 않고 그랬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딱 맛도 예상이 가. 그냥 설탕 코팅돼갖고 그냥 그거 바삭하고 그냥 뭐 입에 저 들러붙고 어 쩍쩍 뭐 소리 나고 막 그러겠지 뭐. 설탕 덩어리인데 뭐. 예. 안 먹어봤는데 아무튼 뭐 탕후루도 유행이 끝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예. 아 이제 카리나를 거른다 내가. 어 카리나 열애설이 없었으면은 이 제목이 어제자 카리나 해가지고 이게 떴을 텐데 내가 이제 카리나를 거르네. 어 내가 거르는 게 카리나가 뭔 상관이야. 거르든지 말든지. 근데 뭔가 내가 이렇게 변한 게 내가 놀라워서 그래. 어 패드리 불빵 영상 쪽지로 보냈다고? 랄프야 그 링크 좀. 보미의 짬짜면. 어? 와 이거 저 에이핑크 보미씨구나. 보미씨를 겨냥하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간혹가다 EXID 그 한이 이후로 조금 지난 얘기긴 하지만 과하게 막 털털한 그런 컨셉을 잡는 여자 연예인들이 나는 약간 꼴불견이었거든. 근데 나는 그 중에서도 진짜 리얼리티 찐은 보미씨라고 생각을 해. 보미씨는 진짜 찐이야 보니까. 어 맛있나 보지 뭐. 어. 그 나는 안 먹을 것 같아. 어, 나는 진짜 뭐 저도 안 먹을 것 같긴 한데. 어. 자 아까 내가 보여주려다가 못 보여줬던 그 뭐 패드립 그 무슨 불빵 영상 별거 아니긴 한데 못 보신 분들 궁금해하실까봐. 어, 이거 내가 본 거야. 이거야 내가. 내가 본 게 이거야. 와. 야, 이 미친 새끼야! 진짜 X야! 누구마 X야! 누구마 X야! 그냥 저 X같은 새끼야! 차주의 욕이 천박하게 느껴지고 별로라고 생각했지. 근데 나는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해. 야, 어떻게 저렇게 서있냐? 어디냐, 여기? 니는 뭔데 X야? 니가 X가 들었잖아 X 새끼야. 마스크 써 X 새끼야. 죽을래? 야 니가 엄마 니가 엄마 니가 엄마 저 오늘 한문철 레전드 뜬 거 봤어요 여러분들? 미쳤더라 한문철 레전드. 지겹죠? 뭔 맨날 레전드라. 근데 진짜 리얼 쌉 레전드야. 어, 또 갱신했어. 미쳤어, 이거. 봐봐. 뭔 레전드라고 또 근들갑이야? 말이 돼? 진짜 레전드야. 이거 보상 받겠지. 야, 어떻게 이런 찰나의 순간에 무슨 데스티네이션도 아니고, 무슨 회사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야, 저 표지판이 떨어져가지고
차 기수 어마어마하게 갔네 지금 보니까. 아 이런 건 100% 이제 저기 받겠죠. 불박도 있겠다. 어 이거 자체가 그냥 빼박 증거인데. 어 보상해 줘요. 여러분들 그 포트홀에 자동차가 박살나도 다 보상해 줘. 포트홀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자동차 뭐 타이어 터지고 거기다 휠까지 망가지고 그런 거 다 보상해 줘. 어. 그러라고 자동차세 내고 저 뭐야 그 톨비 내고 하는 거야 다. 넘어갑시다. 장원영은 봐야지. 원래 같았으면 카리나를 클릭하고 장원영을 안 봤었는데. 어깨 평판 최고.